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두 나라의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군사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굵직한 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주일미군의 구조를 재편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방위 역량을 원활하게 통합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등의 영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We're modernizing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s and we're increasing the interoperability and planning of our militaries so they can work together. 특히 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함께 미사일 등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체제 하에 일본의 재무장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양국은 또 내년부터 영국과도 정례 군사훈련을 시작하고 호주와는 미사일 공동 방어 체계에 대한 협력을 추진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고도 밝혀 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맹국である米国と 強固な信頼関係のもと中国に対して大国としての責任を果たしていくよう働きかけてまいります。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추진 중인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대화의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며 처음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